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러 온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초대교회에 일어난 중요한 역사적 현장을 우리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갔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지자들은 사도로서 사역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였으니까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역하는 것을 그들의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담대함과 용기, 땅끝까지 달려가는 결단,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자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성이 그렇지 않았고요. 훈련을 받았어도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그 순간 그 권능에 힘입어 그렇게 살아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떠나서 어떤 사역도 섬김도 예배도 설교도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은 그때와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와 함께 걸어가야 모든 열매가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또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것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또한 능력, 그의 체험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들도 그와 동일한 순종과 결단이 필요함을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먼저는 본문에서 살펴보니까 그들에게는 관심사가 일치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교회도 일종의 사회이기 때문에 동일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어떤 구성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영향이 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의 영향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분이 세우신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갈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가 됨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첫 교회 시작 때 예수님께서는 방향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셨어요. 자, 부활의 예수님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아직 조금 정신을 들 차린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요, 그들의 질문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보면 그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큰 권력을 주시고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통치는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때에 예수님이 가장 앞장서시고 자기는 그 주위에서 권력을 누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신분 상승될 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꿈이 사라졌습니다. 앞에서 어깨 피고 다니다가 이제 쫓겨다니는 신세, 이제 목숨이 위험하지 않은가 두려움 속에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꿈도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뒤에서 뭔가 요즘 말대로 꿀을 빨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우린 뒤에서 쿠데타를 준비하고 병력을 준비하고 뭔가를 준비할까요? 아,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장 7절에 예수님께 대답하신 것은 영 달라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을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들의 기대를 그냥 무참하게 거절하십니다. 예수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처음 부름받을 때나 사역하실 때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이 땅에 세워질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땅의 권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독립과 출세지만 예수님 관심은 영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관심사가 달랐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관심사에 동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땅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목적을 두고 열심히 달려갈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도 형통케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 때에 나머지는 잘 된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땅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가진 것, 내 자녀, 내 땅, 내 소유, 내 지위, 너무 나 중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지위를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복음이 전해지는 것,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기울여지는 것, 정말로 고통받는 자가 회복되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다 보면 그 관심을 가진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저절로 복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주님과 나와의 관심사가 일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 원하신 것은요, 단순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단순한 명령과 순종을 원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거 한시적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이 있어야 된다. 그럼 약속하신 것이 올 것인데, 자, 5절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는 어떻게 해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의 응답은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명령이 있고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 임할 장소가 여기인데 거기 머물러라 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은 지속적 명령입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그래서 복음의 발원지가 됐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는요, 500여 분도가 일시에 봤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다락방 현장에는 120여 명이 있었어요. 아유, 안타까운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명령을 받았다면 단순하게 순종하여 그 은혜 자리에 내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음성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자가 잘합니다.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 경험을 강조하고 좀 비판적 시각을 갖고 그런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하기 좀 쉽지가 않아요.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공부도 했잖아요. 배운 것도 많잖아요. 내세울 것도 있잖아요. 내 주님을 진하게 만나고 난 다음에 다 버립니다.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걸 알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면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면요, 그 앞 사람에게 정말로 이 복음 명령을 던져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나에게 빨리 방향을 돌이켜라, 이 길은 복된 길이 아니다 감동을 주시면 그 즉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도 받고 은사도 체험하고 쓰임 받습니다. 교회는 정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놓여 있고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결단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다가옵니까? 꼭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아프고 원치 않은 사고가 나타나고 방해자가 등장하고 그럴 때마다 실족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큰 역사가 일어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결단 못 하게 하려고 실족시키는 사단마귀의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됩니다. 기회다. 하나님께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내가 지금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나는 신앙의 진입을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은요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빨리 극복하여서 더 차원 높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게 주옵소서. 문제만 생기면 넘어지고 가로막히면 주저앉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한 차원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결단하는 사람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고 어디로 갈지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복된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겁많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담대해졌어요. 주님과 관심사가 일치하고 나니까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했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단순한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족함을 채우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전심으로 기도했던 제자들 기도하면서 했던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 속에 있었던 부족함을 채우는 일이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12명이 주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실족해서 떨어져 나갔어요. 아,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그 자각이 거기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를 부르심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살아나심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이 비었다 채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열두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참 의미 있죠. 1년도 12달이고요.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12이고요. 12라는 숫자가 참 의미 있는 숫자인데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힘있게 능력있게 하겠다. 부족한 부분을 깨달았어요. 오늘날 교회도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참 그런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전보다 지식도 늘었고 교회가 소유도 많아졌고 건물도 크고 숫자도 더 늘어났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바쁘면 주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선출합니다. 1장 26절에 보면요 그 장면이 나와 있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늘 출입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그래서 두 사람을 최종 청구했죠.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을 뽑아주세요. 맡겼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우리 돌아보면서 어디가 부족한가, 어디를 채워야 될 건가 고민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사명을 맡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채울 때에 역량 있게 쓰임받을 수 있죠. 지난 한 주간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때 참석 많이들 하셨는데 혹시 못 하신 분이 있으면은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유튜브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동영상을 올려놓을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꼭 보충하시고, 아, 나 바빠서 그거 못 봤는데 꼭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족함을 채워야 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강사님 모셔온다고 해서 보니까 깨달음도 깨달으셨는데 저하고는 정반대 분을 모셔왔습니다. 아시지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한 살도 되게 유아세례 받고, 이분은 20대 후반에 술집 기도하고 하다가 갑자기 예수 믿는 분입니다. 너무 달라요. 아, 그분은 공부도 하기 싫어하는 분이었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사과정까지 했잖아요. 그분은 생각나면 즉시 행동하는 사람인데 저는 생각나면요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따져봐야 돼요. 저는 정반대예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저도 부족하잖아요. 결단력, 행동 이런 거 참 부족하잖아요.
아, 근데 이 목사님과 저는 10여 년 동안 같이 가끔 만나면서 교제해 봤는데, 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즉시 그 다음날 그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재지 않고 말하고, 아, 그런 분이에요. 아, 그래서 저의 부족함을 이 부분이 부부회를 통해서 많이 보충해 주실 거야.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생각대로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전혀 다른 메시지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게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거.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데 각각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쓰시는 거. 여러분 분명히 체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게 부족하다, 즉각적 실천이 부족하다,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이 부족하다, 깨우쳐주신 게 있잖아요. 여러분 깨우쳐지신 바 그대로 그 즉시 돌이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부족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기관의 부족함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거기 있는 것이 그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휘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시면 일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한데 중책을 맡았어요. 어떡해요? 여러분 섬겨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름 많은데 재정이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재정도 기적적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제자가 하나 빠졌지만 돌아봤어요. 예수님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인정받고 그 이름에 가입되지 못했지만 이름 없이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마지막 사도가 마띠아가 선택됐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헌신 아무도 인정을 못 받아도 최선 다하고 있는 것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과연 목사님은 알까? 예, 전 모를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약한 부분이 있죠. 부족한 부분이 있죠. 제가 목회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귀한 목사님 모셔서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 삶의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주님께서 채우시도록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한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 앞에 나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들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1장 13절 14절에 그 모습이 나와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일심으로 주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음되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심령의 밭이 일구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밭이 준비되면 그때부터 떨어지는 씨는 싹 트고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한국교회 생각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먼저 한마음되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우셨습니까? 교회 본연의 자세 복음 전하고 작은 교회도 돕고 전 세계에 선교하고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영역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이런 교회처럼 사세요 하는 좋은 샘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CTS에서 와가지고 뭐 칼럼 한 두 개를 찍어갔는데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아, 우리 수정교회 보도할 만한 뭐가 있을까요? 아,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갑자기 깜빡했습니다. 맞아, 우리 교회가
교회가 하는 일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하면서 보도할 만한 건 뭐지? 아, 지난번 취재했을 때는요 우리 수정 비전학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취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할 건 뭐지? 아, 이제는 카페 새롭게 만들어서 아우 층마다 카페 있고 너무 좋아요. 아, 이거 됐어요. 그 다음은 뭐지? 아, 저도 저희들 굉장히 도전이었습니다. 당신의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탁월하게 하고 있는 것 이걸 알려주세요 했을 때에 자랑할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물론 몇 가지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 이거 이거 해주세요 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그렇습니다.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희망,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요즘 주변의 교회들 보면요 세상의 근심거리, 지탄거리, 손가락질 받는 곳들도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 모든 일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죄악이 드러나고 회개하여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 받아서 약해진 부분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조건이 훨씬 좋아요. 지금 주 앞에 돌이켜서 교회가 교회답게 주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 되어서 크게 쓰임받도록 다른 교회 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고 좋은 교회 샘플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이 세상을 바꾸는데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가 통행하여서 그 인도 따라 늘 승리하며 열매 맺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